네, 여러분, 헌터방입니다.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은 인터넷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쪽에 외국에서만 있는 초국애가 들어왔다고 저한테 제보가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앞 해루씨라는 데로 왔습니다. 삼촌 안녕하세요. 삼촌 혹시 여기 초국애 보셨어요? 전화 왔는데 여기 초국애 발견됐다고. 여기 한 마리 돌아다니던데 한번 찾아봐봐. 감사합니다, 삼촌. 한번 찾아볼게요. 아니, 진짜로 초국애가 들어왔다고? 삼촌도 지금 말씀하실 정도면은 진짜 초국애가 들어왔던 거거든요. 찐이면 개대박인데. 해외에서만 살아가거든요. 바닷가에서.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왔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온난화 때문에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애들이 충분히 건너올 수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돌 한번 뒤벼볼게요. 겁나 큰 롤짱 개 있다. 아니 개들밖에 없는데 지금? 이건 또 뭐야? 코타치 같은 거인데? 에이구 귀여워, 요런 해잠이다 했네. 너무 먹고 싶은데 이거 먹으면 야만이 닉사해라. 미치겠네 진짜. 쫄짱개는 밭이에요 오늘. 아니 무슨 죄다 쫄짱개밖에 안 나와. 쫄짱개는 오늘 넘쳐나요 진짜. 쫄짱개 사이즈도 이거 봐봐. 너무 훌륭해 익사. 들어버려? 쫄짱개 저기 숨어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플라야 그래. 도대체 투구개가 어디 있다는 건데. 여러분 저 여기서 30분째 헤매고 있거든요. 아니 분명히 아까 그 루랄 삼촌이 여기 기어다니는 거 봤다고 여러분들 들었죠. 근데 그게 내 목소리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원래 그 루랄 삼촌이 저랑 목소리 비슷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거짓말 하실 분은 아닌데 진짜로 투구개를 보셨을 건데 계속 이 럼마나 해산만 나오네. 버려 투구개야 나와라 제발. 투구개야 보고 싶어. 이런 지읒같이 생긴 것만 나오지 말고. 아니 지금 쫄짱개가 아니라 투구개가 미쳤다 여러분. 미쳤어 미쳤어. 진짜 두개 진짜 두개인데 살아있는 거 맞아? 잠깐만 잠깐만. 우와 미쳤어 여러분. 여러분 두개 있어 두개. 아니 이게 진짜 말이 안 돼. 해외 더운 나라의 바다에만 있는 건데 이게 왜 우리나라에서 왜 우리나라에겐 대감기야. 어젯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략 1년 전에 베트남에서 투구개를 먹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아쉬웠던 게 뭐냐면 투구개를 요리되어 있는 거를 시장에서 사서 바로 먹은 겁니다.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투구개를 살아있는 거를 구해가지고 손질을 해서 직접 요리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투구개를 굉장히 오랫동안 찾아다녔는데 드디어 1년 만에 살아있는 투구개를 찾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을 만나러 갈 건데 그분이 살아있는 투구개를 구해주셔가지고요. 그분을 만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네 여보세요? 예? 투구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요? 지금 바로 갈게요. 자, 여러분 투구개를 가지고 계신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근데 이분 집에 투구개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을 키우고 있으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생물들도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투구개 구하셨다고 네, 해서 저... 그리고 이것도 좀 이거랑 투구개 바꾸는 거예요? 네네 처음 뵀는데 이것도 사드려야 될 거 가지고. 아 근데 카메라를 올려도 끝이 안 나고 계속 찜찜한 보이네요. 제가 키가 170이라서 우리 충근이 형님이 투구개 구해가지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그리고 형님 집에 엄청나게 키운다고 들었거든요. 원래 엄청 키웠었는데 지금 많이 안 키워. 국산어종으로 좀 갈아탔어. 알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유 왜 강아지 있어요? 들어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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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운데? 여기 제 방이에요. 형님 아니 이거는 샵을 차려야 되는 것 같은데요? 우와 대박이네. 아니 이거 애기야 아직 안 지쳤구나. 아이씨 너무 귀엽네 진짜로. 이름 뭐라고요? 막 테스터. 한국말로 하면 비밀사항. 야 마테스터 아직 살아있구나. 미쳤다. 원래 가재에 환장을 했었는데 이거 교란종이잖아요 형님. 쟤는 이제 교란종이 됐지. 교란종이 됐지. 이거 뭐예요 형님? 잉어. 아 저번에 저랑 잡은 애예요? 맞아 걔야. 아 진짜? 저번에 같이 잡은 애. 아유 안 뒤졌구나. 불을 잠깐 꺼놔야 여기가 잘 보여. 그나마 좀 볼 수 있어. 형님 얼굴이 더 잘 보인대요 여기. 매기 한 마리 있죠. 그러네. 요 매기는 어떤 매기냐면 진영님이라고. 그게 네, 뭐예요? 우리 구독자 멤버십 회원분이죠. 그분이 주셨어요? 아니 그분이 이름 붙여달라고 해서. 아이고 진영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분이 내가 실시간 때 얼떨결에 떠서 잡았는데 얼굴이랑 눈 한쪽이 좀 없거든. 수달한테 한번 공격받은 거야. 아 근데 지금 내가 살려놨어. 여기서 케어를 하고 있구나. 와 형님 이거 미쳤네. 용 아니에요? 용 이거 무슨 용이에요? 금용. 금용이에요? 이 용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과백음용 혼용 이렇게 그렇지, 많잖아요. 많지. 시가 이거 얘는 시가 30만원. 저렴하네요 그래도. 용 치고는. 내가 30만원에 데려와서 키우고 있는 거니까. 그럼 어렸을 때부터 키운 거예요? 6만원. 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바로 먹이 반응 오는구나. 이거 너 좀 먹어요? 먹지. 이름인데 내가 먹을 거거든. 날아주기도 해. 못 봤어. 못 봤다. 봤다. 오 그냥 스무스하게 먹는구나 되게. 원래 퍽하고 먹어야 되는데 헌터팍 먹고 긴장 탔어. 아이 안 얘, 먹어 임마. 얘도 낯가려. 우와 요요요요. 이야 얘는 로얄 스네이크 애들. 이거는 이제 다른 나라 얘는 외래종. 얘는 국산. 오 얘 국산이네. 저번주에 가물치 먹는 거 영상 올렸는데 어유 잘 먹네. 얘는 폴리테루스 애들이죠. 폴리테루스 우리 집에 특이한 폴리테루스 있는데 독이 있는 폴리테루스. 그냥 엔드르케리 아니에요? 눈이 없잖아.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저 다른 반전이에요. 저 국산 맥이에요? 이 맥 이름은 자산먹고야. 아, 또 이게 또 절친 이름으로 지었구나. 자산먹고랑 같이 잡았는데 어. 나보고 먹으라고 해서 줬거든. 근데 내가 안 먹고 키우고 있는 거야. 먹보임한테 미안한데 닮기도 했네요. 먹보임 미안해요. 근데 이 어항은 몇 자예요, 그러면? 이거는 1m 80cm. 와, 대박. 나보다 크네. 내가 만든 거야, 이거. 진짜요? 여기 보면 허접하잖아. 근데 이거 안 깨져요, 형님? 어. 한 번도 깨진 적 없어요? 깨지면 나 쫓겨나지. 그러니까 여기 바테스트 수영도 배우겠네요. 여기는 뭐 있어요, 형님? 여기도 맥이. 네. 제 이름 뭔지 알아? 뭐예요? 히트TV 보고. 네, 안녕하세요. 히트TV의 보고입니다. 제가 매기가 됐습니다. 보고랑 같이 가서 잡은 거고. 아. 보고라 이름 붙이기로 했어요. 저랑은 매기 잡으면 안 되겠네요, 형님. 여기는 뭐 있어요? 드렁허리. 드렁허리. 드렁허리? 제가 옛날에 먹었었는데 이거 재밌어요? 드렁허리 키우는 거? 아주 심심한데 재밌어. 심심해요? 있는 듯 없는 듯. 내 스타일이 아니네. 먹이 반응은 좋아요? 지렁이 주면은 환장하거든. 아, 지렁이 주면 잘 먹는구나. 내가 먹을 걸 가끔 주거든. 여기는 뭐 있어요? 여기는 히파가 있어요. 우와! 네? 손으로 이렇게 잡아 꺼내. 우와! 구피처에서 잡은 거예요? 구피처에서 잡은 겁니다. 겁나 큰 거 잡았었네요. 4자예요. 이거를 카메라 안 켜고 있었는데 잡혔어. 아이고. 카메라 켰어야죠. 그래서 데리고 와서 키우고 있어요. 우와. 혼자 있어요, 비파? 아, 혼자. 초호화네요, 이거 완전. 초호화. 여기 원래 육지 만들어가지고. 거북이 여기 합삽? 얘는 여기나 여기로 옮기고. 아. 얘는 커먼 아니에요? 얘는 레이저백. 후드 있는 아이. 사이트에서요? 사이트에서 변했어. 변했어요, 레이저백이. 아, 얘네는요? 블랙 머시기인데 옛날에 아는 사장님이 잔뜩 주셔가지고 아. 잔뜩 크고 있어. 얘네 근데 얼굴이 멋있다. 로츠처럼 생겼잖아. 그러네, 리드 같네. 지금 근데 테스터가 미쳤어요. 진짜 어떻게 너무 이렇게 기억나서. 얘네는 내 잔반처리. 베스 같은 거 잡아오면 손질하고 나면 뼈랑 머리랑 남잖아. 여기 주면은 뼈만 남고 싹 치워. 미럼 같은 존재네요. 미럼들도 다 먹거든요, 여러분. 여기도 이제 뼈 하나 남아있잖아. 저거 뼈예요? 뭐 뼈예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가 귀엽기네. 얼마나 이상한 걸 많이 드시면 모르겠어가 나옵니까? 형님 그럼 여기는 다 여각이에요? 여각을 하는 여기서. 이게 진짜 형님 사실은 제 옛날 로망이었어요. 진짜? 그리고 저는 또 다른 로망이 뭐였냐면요, 방을 바닥에 다 자연으로 꾸미는 거였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크레스티드 게코나 뭐 요런 애들 방수풍뎅이도 풀어놓고 요렇게 하는 게 제 꿈이었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쫓겨. 결혼 전에 했어야 되는데. 은혜 씨 듣고 있나요? 은혜야. 은혜야, 이거 어차피 편집될 거예요. 이거 뭐야? 쏘가리 아니에요? 얘 황쏘가리인데 얘는 네. 이제 생물로가. 동아밀로와 생도형. 그건 말 되게 잘 들어. 지금 이게 보면은 밝히고 있다는 게 길들여져가지고 밥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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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어여 어여 어여. 동아밀로와. 생도형 강아지가 됐네. 우와, 이게 재밌네. 너 아가리가 왜 이렇게 팔자냐, 근데. 황쏘가리 키워도 되는 거죠? 한강수기에서만 안 잡으면. 한강수기에서만 안 잡으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긴 얘 그럼 단독이에요? 응, 얘 단독. 와, 너무 호강한다.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이제 뭐 넣어야겠네요? 쟤네들이 넘어갈라. 얘네들이. 저 안에 보면 쏘가리도 하나 있거든요. 쏘가리도 있어요? 큰 쏘가리. 저 뒤에 보이지? 저 쏘가리도 잡아온 거야. 맛있겠다. 쏘가리 한번 줄까? 아니야. 물 생활을 몇 년 하셨어요, 형님? 나 얼마 안 됐어. 2015년부터 했으니까 한 9년 됐나? 9년, 그래도 오래됐네요. 네. 그때부터 이렇게 빠져가지고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돈입병 되었지. 이 정도면 도로 어떻게 하셨어요? 얘네는 형님 뭐예요? 박스터틀인데 얘는 플로리다 박스터틀. 다른 거구나. 얘는 새발가락 박스터틀. 얘는 육지거북이에요? 아니, 얘는 습지거북. 그래서 이렇게 습하게. 저기도 한 마리 있네. 얘는 뭐더라, 제가? 아니, 뭔가 있어. 먹는 거 아니죠, 얘? 아니야. 아니죠, 아니죠. 너무 작잖아. 그 말이 너무 무서운데. 손 물어요? 물어. 안 아파요? 아파. 아프죠? 귀여워. 밥이 완전히 아닌 건 아나 보다. 의심스러워 하네. 진짜 귀엽다. 얘 야채 먹어요, 그러면? 아, 민원 먹어요? 육지거북이들 원래 야채 먹지 않아요? 얘는 다 먹어. 얘는 육식이야. 어이구, 우와. 매력 있다, 이거. 진짜 매력 있네. 얘가 침술 부려. 냄새 맡았다. 얘네도 난리네요, 지금 달라고. 얘는 밥 안 준 지 좀 돼서. 냄새 맡았거든. 아, 다 이제 그러면 와서 싸워요? 싸워서. 싸우지 마. 싸운다. 싸울 거면 화끈하게 싸워. 다 먹었어. 다 먹었다. 아니야, 물지 마. 입 물지 마. 눈 물지 마. 형 손가락 물린다. 야, 천하의 이충군도 무서운 게 있네요, 형님. 얘 물면 아파. 아플 것 같아. 아니, 안 먹어. 바닥에. 오! 또 둘이 싸운다. 싸워, 이제. 듣고. 어?
아이고 아이고 키스했다. 얘는 이렇게 키스하는구나. 와 진짜 형님 대박입니다. 누치도 있어. 얼마 전에 이거 누치 어부님이랑 75kg 정도 잡아가지고 어죽해 먹었는데 맛있더라고. 어 얘 뭐야? 참마자. 참마자네 참마자. 야 형님 왜 국산 어종을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산 어종을 키우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은 언제든지 잡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시중에 분양되는 것들은 다 저런 이제 외래종들 있잖아요. 저런 애들은 내가 직접 잡을 수가 없으니까 입양을 해서 키우는 건데, 국산 어종을 키우는 이유는 뭐예요? 아, 내가 먹으려고 잡아왔는데. 오케이. 더 이상 말 안 듣겠습니다. 먹으려고 잡아왔는데 숙소에 넣었어. 그러면 이제 내가 키우는 게 되는 거야. 아 마음은 약하네요 형님. 내가 얼마나 여린 남자인데. 근데 형님 해수는 없네요. 해수는 안 하세요 원래? 한번 했다가 물이 넘쳐가지고 저쪽 바닥까지 물바닥 갖고 바닥이 떴어. 그 이유는 안 키워. 이혼은요? 아니 아직 같이 살고 있어. 눈을 한 6번 저러는데요? 아니 같이 살려고 있어. 그러면은 우리 형님이랑 투구개 한번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투구개가 왜 이렇게 커요 형님? 내가 베트남에서 먹었던 요만했거든요. 이거 저 먹으면 돼요? 우와 그리고 얘는 이제 살아있는 짜라란. 얘는 조금 작구나. 얘는 안 살아있어요? 얘는 죽었어.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먹으라고. 감사합니다 형님. 이게 얼마예요? 내가 듣기로는 한 50만원 하지 않나? 한 마리다? 에? 나 이거 현지에서 이만한 거 3만원 주고 샀거든. 근데 어쩔 수가 없어. 그렇죠. 이 수입하는 이제 회사도 많고. 50% 회사했대. 엄청 많이 폐사하는구나. 아니 근데 이렇게 비싸구나. 이거는 무슨 종류예요 형님? 이거는 이제 맹그로브. 그건 독 있어서 못 먹는 거잖아요. 투구개가 종류가 네 가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맹그로브, 남방 투구개, 아시안 투구개. 까먹었네. 대서양 투구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대서양밖에 없긴 했어요. 그 중에서 맹그로브 투구개는 독성이 있어서 못 먹는 거잖아요. 테트라톡신 있으니까. 버거독이랑 똑같네. 근데 맹그로브 투구개도 내장이랑 뭐 이런 걸 잘 제거하면 먹을 수 있는데 먹고 죽은 케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절대 드시지 마세요. 제 마지막 영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네는 무슨 투구예요? 얘는 남방 투구개. 얘네 엄청 날카롭구나 위에. 이게 눈이야. 눈이 8개가 있다면서요? 많은데 여기 눈. 이거 눈이에요? 맹그로브는 이게 검은색이야. 그렇게 구분하는구나. 얘네 구분하는 부분이 꼬리. 단면이 삼각형이면 남방 투구개 먹어도 되는 거. 아. 동그라면 맹그로브 투구개. 온몸이 무기다 근데. 요거 딱 빼가지고 들고 요거 방패로 딱 삼고 그러면 노딱이지 않을까요? 이제 배 보여줄게요. 배가 생각보다 징그럽습니다 여러분. 어우 쉣. 얘가 갑각류보다 거미류. 예, 그렇다면서요. 얘가 입이야 가운데가. 근데 이거 타란출라 같다 여기. 그치. 진짜 거미 입이네. 넣어봐. 아 왜 그리고 암컷 수컷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얘는 지금 다 집게로 돼 있잖아. 네 맞아요. 암컷이야. 그러면 수컷은요? 수컷은 다리 두 개 정도가 둥그렇게 돼 있어. 붙잡을 수 있도록 돼 있거든. 짝짓기 같은 거 하려고. 짝짓기. 이거 아파요 물리면? 안 아파요.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은 얘는 꼬리를 해가지고 일어난다고 합니다. 얘는 못 일어나. 왜요? 화자가 좀 있어. 그래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애는 쓰는구나. 보면은 손질할 네. 때 네. 맥도날드 딱 있잖아. 이 라인이 있네. 절취선을 따라서 잘라주면 어허. 그리고 여기 요 엉덩이 부분 여기에 네. 살이 있어요. 요걸 잘 익혀가지고 먹으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형님. 자 그렇게 해서 요거 한 마리 우선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 손에 투구개가 있었던 겁니다. 그냥 얻어올 수도 있었지만 요렇게 해가지고 영상을 좀 더 재밌게 만들어보기 위해서 요런 식으로 연출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연출이 불편하셨다면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재미있게 웃어 넘겨주시면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 투구개 바로 들고 가가지고 집에서 맛있게 요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집에서 봐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투구개 두 마리를 얻어왔습니다. 와우. 이 녀석이 살아있었던 녀석이고 이 녀석이 애초에 죽은 녀석입니다. 두 개의 크기 비교가 엄청나죠. 얘네는 생김새를 보시면요 각각류와는 굉장히 다른 생김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핏 이렇게 보시면은 타란출라를 뒤집어 놓은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타란출라 같은 경우는 독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집게로 이용해서 먹이 사냥을 한다고 하고 소화 기관 또한 가운데 있습니다. 일반 개는 여기 위쪽에 입이 위치를 하는데 얘는 입이 가운데 있어요. 몸통 가운데. 그래서 에이 나 아파. 미안해 은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여러분. 은혜가 오늘 텐션이 조금 적어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컨셉이 하나 있어 은혜야. 네가 어떤 말을 해도 내가 다 받아주는 거야. 맨날 하는데 안 해주다. 에이 무슨 소리야. 거봐 이것도 다 받아주자. 원래 같으면 이거 무시하고 그냥 진행하는데. 오케이? 그래서 절지류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 보면요 투구개는 두흉과 복부 그리고 꼬리 이렇게 되는데 꼬리는요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요걸로 화살이나 요런 거를 만들었다고 해요. 뭔가 갑옷으로도 쓰지 않았을까? 어깨 매 이렇게? 와 진짜 훌륭한 아이디어였어. 그리고 여기 눈 뚫어서 가면서 우와 진짜 훌륭했어.
기침 마음껏 해 은혜야. 너 기침 때문에 영상 끊겨도 전혀 상관없어. 아프면은 아프다고 얘기해야 돼. 나 아파. 아파?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건데. 은혜가 구내염이 엄청 크게 났어요. 그래가지고 밥도 못 먹고 너무 아파해요. 그 상태에서 목감기까지 걸려가지고 굉장히 좀 그런 상태인데 이렇게 촬영을 도와주고 있어서 와이프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소에 나 잘하라. 예 알겠습니다. 마님 제가 꼭 평소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님 알겠습니다. 마님 알겠습니다. 마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온이가 안 창피해? 라온이 저러면서 나 웃으면서 먹었는데 밥 주고 빨면서 이 투고개는 알을 퍼먹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도 이 투고개를 손질한 다음에 알을 파가지고 투고개 알 볶음밥을 만들어서 은혜한테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손질해볼 건데 여기 라인이 있습니다. 이 라인을 만져보면 말캉말캉해요. 근데 그 외적인 거는 갑옷처럼 딱딱하거든요. 여기 눌러봐. 으리! 아 왜 이래?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싹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잘 된다. 오우씨! 너 개재밌는데 은혜야? 나도 해볼까? 여기 이렇게 열면 이 알 있죠? 요거를 먹는 겁니다. 우와! 이거 봐봐. 엄청 나오지? 연잎밥 같다. 이거? 어. 그러네 진짜 연잎밥 같네. 참고로 이 투구개의 피는 백신 작용을 한다고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투구개의 피는 파란색입니다. 헤모글로빈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빨간색을 띠는 게 헤모글로빈이고 파란색 피를 가지고 있는 애들 헤모시아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르마트. 자 이제 요 부분을 한번 숟가락으로 긁어볼게요. 어 이거 있지 이거. 요거를 먹는다고 합니다. 냄새는 안 나지 은혜야. 아 근데 진짜 답답해 죽겠어. 야야야야야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해보세요. 해보시죠. 우와 진짜 개 답답하네. 야 개 답답하네. 우와 개 답답하네. 우와 진짜 우와. 오유 오유. 너가 이상하게 잘랐네. 여기가 이렇게 파여 있구나. 어 파여 있어. 여기 안에도. 야야야. 아유 정말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알았어 딱딱하다. 냄새가 진짜 이상하다. 약간 비린내도 아니고 이상한 냄새가 나지. 하수구 냄새. 하수구 냄새가 난다고? 하수구 냄새는 아니야. 아 파마약 냄새 같은 거. 근데 확실히 비린내 이런 건 아니에요. 내가 정보를 하나 들었거든. 이쪽을 까면은 살이 있대. 근데 이걸 어떻게 까냐면 여기 사이를 끊을 수 있대. 오오오 우와 재밌지? 오오 다쳤어? 아니 괜찮아. 조심해. 이거 꼭 넣어줘 성훈아. 걱정하는 장면. 진짜. 여보 이제 어떻게 하라고? 거기를 까봐 한번. 어떻게 까라고? 모르겠어. 어? 야 라온아 그 카메라 건들면 안 돼. 라온아 그거 놔. 라온아 그거 놔. 안 돼. 그 아빠 찍고 있는 카메라. 여기 뜯어볼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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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건가? 뭐? 아이고 어려워. 오빠. 우와 살렸다 씨. 이게 살은 아니겠지? 살이네. 그거 챙겨 여보. 챙겨. 여기에 살이 있어. 아 여기에 살이 있네. 잘 뺐어 잘 뺐어. 없어 여보 이렇게 돼 있는데. 없네. 그럼 여보 거기에 잘 했네. 그러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적출해 볼 건데 은혜야 너 이거 한번 잘라봐. 눈 돌았다. 어때? 좋아. 좋지 은혜야. 좋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살과 알이 싹 다 적출됐으면은 알 같은 경우는요 요 체반에 걸러서 씻어주도록 할게요. 왜 씻는데? 보면은 색깔이 조금 검은스럽기 때문에. 너가 무서운 거겠지. 제가 처음 먹겠습니다. 왜? 오늘 은혜랑 같이 먹는 컨텐츠니까. 나 안 먹어. 아니야 너 먹어야 돼. 씻어. 너 진짜 양아치 중에 개 양아치 중에 개생 양아치구나. 맞아. 오하대야 이거 봐봐. 올리브 같지 않아? 응. 이제 좀 깔끔해진 느낌인데 이게 알을 감싸고 있는 막 같아요. 이걸 이렇게 짜면은 알이 이렇게 나옵니다. 개도. 그 버릴게. 이렇게 한번 쫙 씻으세요. 아 재밌다. 우와 은혜야 이거 재밌. 안 해.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로 요리를 해볼게요. 볶음밥의 필수는 바로 야채들입니다. 바로 레호박 떨어뜨리자마자 마샤 사무라야. 다진 게 있는데 왜 그걸로 굳이. 다진 게 어딨어? 당근을 이제 좀 쓸어. 당근 스포하면 어떡해. 아 미안. 내가 주문할 테니까 너가 나한테 스낵 당근! 아, 아니야. 아니씨. 내 계획을 여기서. 내꺼만한 당근 하면 네가 내 얼굴에 하나 던지는 거야. 좋다 그거. 내꺼만한 당근! 똑같이 생겼어. 뭐가? 너 알지? 옛날에 내가 바니바니 신이었던 거. 보통 이제 MT 가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토끼가 하나만 해서 바니바니 당근 이렇게 하잖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술을 못 먹기 때문에 집에서 술 게임을 혼자 연습을 합니다. 한 명 친구 딱 세워놓고 야 바니바니 연습 좀 하자. 나 술 못 먹는데 술 빨리 먹고 빨라대면 안 되니까. 우리는 완전 전투 바니바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토끼가 하는 말 바니바니 그 여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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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당근날 그날 접은 적이 있어요. 바로 뭐야 하늘에서 로테인 쿠키가 하는 막 바니바니바니바니 당근당근 바니바니 바니바니바니바니 당근당근당근당근 바니바니바니바니 당근당근당근당근당근 바니바니바니 내가 졌어. 엄청난 녀석을 낳았군. 바니바니 안 해. 너 딸기 알지? 황이네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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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우리 이거는 칼비트까지 있거든. 아, 오빠 어차피 술도 못 마시고 그리고 요즘 사람들 몰라. 딸기 치하면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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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옆집 그런 아저씨 같아도 잘못 걸려가지고 아 네네 근데 옆집 아저씨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탕글탕글탕글탕글 이러면 재밌지 않아? 이상할 것 같아. 경계할 것 같아. 뭐지? 개 열심히 했는데 황나와한테 졌는데 처음에 이렇게 뭐 상황 파악하더라고. 아 노는 거구나 알아차렸을 때 이제 문 왔다 갔다 자꾸 하더라고. 야 이거 내가 지겠다 하면서 나도 막 기싸움을 했지. 야 이거 내가 지겠다 지금 이렇게 문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건 방심인데 큰일 났다 하면서 나도 혼자 허공에다가 막 개 때리고 있었지. 다짐기에 레호박 넣어주고 당근 넣어줄게요. 들어가라. 파도 여기 다짐기에 넣어주고 닫아주고 당근으로 상처받은 걸 치유하겠다. 오케이 간다.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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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온이 웃고 있어. 와 쟤 엄청나게 세다. 아 이제 우는구나 이 자식아. 내가 졌어. 여러분 어쨌든 요거는 엄청나게 잘 갈렸습니다. 이제 바로 볶음밥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루라리는 리 은혜야 666666 6만 볼. 아 아니 근데 아까는 내가 컨디션 안 좋아서 이해해달라고 하셨잖아. 근데 네가 왜 제일 이해 못해? 미안 그럼 말 없이 할게요. 입이 너무 아프니까. 그러면 됐냐? 최고야 최고. 식용유 어넌 여기서 바로 요 투국의 알을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화학약품 냄새가 나지? 여기다가 투국의 살을 볶아주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화학약품의 냄새가 나는데 지금은 게살 냄새가 좀 납니다. 여기다가 야채를 그리고 이 알이 무너지지가 않아. 진짜 그냥 작은 청포도 같은 느낌으로 탱글탱글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보 이제 밥 넣어. 땡 아직 하나 안 넣게 있어요. 진마 다 느르 라이짜쿵. 여기다가 르츠르츠 요새 은혜가 밥을 좀 잘 해주고 있어가지고 역시 햇반. 우와 비벼. 여기서 맛있게 간하려면 뭐가 있을 거 아니야? 원하는 게 뭔데? 뭐냐고. 아 무서워서 네가 어떻게 쳐다보는 줄 알아 은혜야? 뭐냐고. 들기름으로 한번 잡아주고. 이거 굴소스 맞지? 근데 그거 언제 거지? 그냥 먹어. 응 괜찮아 같이 먹는 건데 뭐. 좀만 넣어야 돼 오빠 짱. 그리고 비벼줄게. 볶아줄게라고 해야 돼. 볶아줄게. 자 요거 이제 딱 떨어뜨려줄게. 딱 떨어뜨리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달달 내가 이겼어. 자 이렇게 투국의 볶음밥이 완성됐습니다.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 등에는 투국이가 있습니다. 라나 저기 봐봐. 바로 먹어볼 건데 이번에는 은혜가 먼저 먹어볼 겁니다. 안에 알들이 잘 박혀있죠? 어 이거 어떻게 해. 먹으면 나을 거야. 뜨거우니까 내가 부러졌겠네요. 나 안 먹어. 먹어줘. 아니요 나 진짜 안 먹어. 알았어 그럼 다른 거 해줄게. 안 먹어. 왜? 안 먹어. 알았어 그럼 손으로만 할게. 먹어봐. 안 먹어. 툭툭. 아 무서워. 아니야 괜찮아. 응 맛있어? 뭔가 딱딱해. 알이? 그냥 밥이 딱딱한 걸 먹는 것 같아. 똑똑하지는 그거 뭐라고 게... 하지? 아니라? 차조? 차조? 짜조인가 그거는? 짜조? 아니 찌조? 콩 같은 거. 콩조? 콩 같은 거 있잖아. 콩? 병아리콩 같은. 병아리콩? 아니야 뭐? 아니야 너? 여보
방금 들었죠? 톤 잘 기억하세요. 진짜 살바라기 직전에 나오는 톤이에요. 보 하면서 눈 다 내려가요. 여보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혹시 실제로 만나서 저 사진 하나 찍어 주세요. 여보 하면 조심하셔야 돼요. 너한테밖에 안 그래. 은혜도 그 착한 아이 증후군이 있어가지고 진짜 한번 그런 적도 있어요. 은혜랑 나랑 다투기 직전의 상황이었어요. 그 누가 말을 걸어도 지금 짜증난 상황이었는데 그때 딱 운동 입문에 오자마자 알아본 거예요. 나 그때 은혜의 이중성을 보고 소름을 돋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무슨 죄야. 아 당연하지. 네. 너가 잘한 거야. 너가 잘했는데 내 입장으로 봤을 때도 어머 저녀석 봐라 이렇게 되는 거야. 여보 딱 이 상태가 돼. 갑자기 오자마자 아 안녕하세요 아, 사진이요? 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와 은혜 프로구나 프로. 그래서 사진 딱 찍고 나서 네 안녕히 가세요 여보. 여보를 멧돼지는 아니야?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도 여보 바로 먹어볼게요. 초가야를 아 미안 여보 오디오 믹스하지 말라 그랬죠? 뭐 눈 안 아파? 몰라? 나는 내가 상상조차 안 가. 내 얼굴이 어떻게 돼 있는지. 내가 이 표정을 지을 때 그냥 눈이 이렇게 돼 있고 흰자만 살짝 나와 있지 않아? 여보 근데 내가 라이브로 평생 볼 수 없어. 왜? 나 여보 할 때 앞이 아예 안 보이거든. 그냥 평생 안 봐도 될걸? 보지 마 상처받아. 먹어볼게요. 초배를 괜찮지? 되게 신기한 식감이에요. 진짜 은혜 말대로 딱딱한 쌀알이 같이 먹는 느낌. 딱딱한 식감을 잡아주는데 얘는 약간 옥수수 같은 맛. 맞아 찐덕찐덕한 그런 느낌이고 마지막에 자자작 터지는 것들도 있어요. 나 진짜 잘 표현했다. 이거 맛있다. 근데 근데 이 향이 있어. 어떻게 보면 고수처럼 은은한 향이 있어요. 약간 향신료? 그런 향이 살짝 있는데 이 향이 엄청 막 세진 않아가지고 비호감은 아닙니다. 먹을만한 향이에요. 베트남 시장에서 먹었던 투국에도 똑같은 향이 있었어요. 이게 특유의 향인가봐. 그럼 어쨌든 이 투국에를 베트남에서 먹었는데 또 이렇게 한국에서 먹을 수 있게 해서 너무 좋고 투국에 제공해주신 우리 충근이 형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 알아서 라온 입으로 들어가자고 아빠 입으로 들어가요. 진짜 먹을만합니다. 나중에는 해외에 나가가지고 쭈개를 직접 잡아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는 은혜가 여기다가 해줄게요. 뭐? 여기 보면서 여보 이거로 끝내. 여보 나 못 봤어. 내가 보고 싶어. 여보